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알피니언 X큐브 90 케이스 스터디 112번째 시간입니다. 2022년 8월 24일 저희 병원 정례입니다. 30세 남자로서 담낭 폴립의 크기 개척은 스캔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알피니언 X큐브 90입니다. 이 장비의 특징은 기존의 E큐브 라인보다 대폭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브랜드인 X큐브 프래그십 모델입니다.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편리한 사용성으로 정확한 진단과 효율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그러면 정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30세 남성입니다. 6개월 전에 검진 초음파에서 담낭 용종 크기가 0.6cm로 향후 또 경과에 따라서 담낭이 커지면 폴립이 커지면 담낭 절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추적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담낭 경부와 체부의 경계 부위 점백에 0.4cm 크기의 고액화 담낭 폴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균질하고 담낭 경 스토크를 동반 폴립으로 아마도 콜레스테롤 폴립으로 측정이 됩니다. 저는 0.44로 측정했는데 지난번 검사하신 선생님 0.6으로 좀 크게 측정했죠. 그거는 초음파 빔의 각도에 따라서 또 선생님이 이제 개척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뭐 0.4나 0.6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0.5가 넘어가니까 약 조금 걱정이 되면서 아마 환자 그렇습니다. 크기가 보시면 요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호모지니어스하고 고액화고 담낭백하고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스토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살 타입의 폴립은 아닌 겁니다. 요 확대해 보니까 크기가 0.4입니다. 여기 AP고 여기 옆으로인데 종측이 좀 많습니다. 이 정확합니다. 이쪽 측은 횡측은 조금 초음파 빔의 성격에 의해서 좀 퍼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 다이메터보다 이쪽 다이메터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0.4cm 아마 요 끝에서 요게까지 쟀을 겁니다. 그러면 0.6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또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 담낭 폴립인데 여기엔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사이드로브 아티팩트가 영향을 받습니다. 요게 담낭 폴립이죠. 담낭의 내강하고 내강에서 바디 부분, 이쪽에 경 부분, 넥 부분, 요 경계부 점백에 있습니다. 위치가 호모지니어스하고 안에 저에코 부분이 없으니까 콜레스테롤 폴립을 생각합니다. 이건 간의 단간의 직경 0.2cm로 정상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교수 USB를 권합니다. 이거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USB입니다. 다음에는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있습니다. 요 USB는 동영상 강의입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복부 그 다음에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그 다음 갑상선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어 있습니다. 대용량 USB로 생게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용초사 제80기가 이 요거는 80기가 요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한 서울 부산 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에서 선생님들은 용초사에 많이 참여하십니다만 지방에 계시면 특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초음파 개인교습을 진행합니다. 세 차례의 개인교습하고 평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진행합니다. 아무쪼록 영남권에 계시는 선생님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1대1 개인교습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